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마디로 럴커의 삶을 꿈꾸는 그녀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진짜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남친 몰래 대출을 받을까 하는데 야, 너 뭐냐? 마통 럴커냐? 깔깔깔깔. 원재, 결혼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저희 남친은 35살이에요. 한 3년 정도 만났고요. 지금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뭔가 제대로 준비가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말만 있어요, 말만. 참고로 남친은 부모님이 옛날에 마련해준 오피스텔 전세에서 살고 있는 중이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제목에도 썼지만 돈이에요. 일단 제가 모아둔 게한 5천 정도 있는데 이게 전부고, 이거 말고의 지원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 아예 기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 남친은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 모두 직장이 서울 한복판이라서 신혼집도 서울에 잡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든 뭐 그래 뭐 대출받고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제 수중에 최소 돈 1억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들고 있는 이 5천도 집을 구하는 데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막 결혼 준비 뭐 스드메 같은 거 있잖아요. 막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해갈 수 있는 건 이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물론 집값이 좀싼 동네에 빌라 전세 같은 거 알아보니까 뭐 2억짜리도 있고 또 2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종류는 많아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저희 남친의 성향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면 우리 신혼집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 있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을 아파트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말이 좋아 오피스텔이지, 그냥 아파트처럼 생겼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땐 아파트 맞는 것 같은데, 남친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피스텔이래요. 아무리 봐도 아파트인데. 그리고, 남친 몰래 가격을 살짝 검색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어우, 여기 생각보다 오지게 비싸요. 너무 좋아. 또 평수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친만 괜찮으면, 우리 여기서 시작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남친은 그럴 생각이 아예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 말만 있는 상태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건 아니지만, 이 오빠 눈치를 보면 아파트를 완전히 매매해서 시작을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런 거라면 저는 최소 1억 5천, 아니, 진짜 진짜 많이 줄이고 영혼까지 다 줄여버려도 1억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 살짝 대출받아서라도 마련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걸 숨기는 것도 일이고, 또 남친이 만약에 대놓고 야, 너 얼마 모았어? 이렇게 물어오면 너무 부끄러워 말도 못 꺼낼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리고 집을 남친 혼자 온전히 마련을 해온다 해도 그래요. 저는 예단 같은 걸로 돈을 다 쓰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돈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다 털어놓고, 오빠, 미안한데 나 돈이 없어. 이러고는 싶지만 죽어도 입이 안 떨어져요. 이거 어쩌죠?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저기였으니 어설프게 남친 몰래 대출 받아가지고 속일 생각은 아예 애초에 하지도 말라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얼른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요. 쓴이도 알고 있겠지만 지금 칼자루는 네 남친이 쥐고 있는 거고, 말을 해야 뭐 결혼을 하든 이별을 하든 얼른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너도 마음은 편할 거 아니야. 알겠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2번. 아니, 회사를 집에서 다녔는데 나이 32에 5천이라고? 3번. 나도 여자지만 이런 거 보면 참 이상하단 말이지. 여자들은 결혼할 때 친정 부모한테 절대 신세 안 지려 하면서 남자한테는 아예 기둥 뽑을
남자한테는 아예 기둥 뿌리를 뽑아오길 기다린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4번. 아니, 그래, 뭐, 돈이야.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돈도 없으면서 서울 한복판에 집을 얻으려는 게 이게 바로 욕심이지. 쓰니의 지금 현재 상태를 빨리 밝혀야 그 남친도 뭐 이대로 결혼을 하든 헤어지든, 어? 아니면 뭐 집을 해오든 결정을 할거 아니냐고. 지금 네가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빨리 말하라고. 5번. 자, 다들 봤죠? 젊을 때 미쳐가지고 욜로 하는 것들 언제 죽을지 아냐면 막 써재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일 죽을 거냐 너도? 6번. 유독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유독 여기서만 결혼 비용으로 난리가 나는 것 같아. 댓글들 보면 다들 뭐 5천을 우습게 보고 적은 돈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 내 주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요. 다들 돈 2천, 3천 가지고도 잘만 결혼하고 그랬어. 뭔 소리야, 그게. 대댓글. 야, 누가 보면 그 남자도 똑같이 한 2, 3천 있는 줄 알겠다. 깔깔깔깔깔. 2번. 그러면 똑같은 2천, 3천 가진 재력과 만나가지고 결혼해. 왜? 그것도 싫지? 깔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남편의 말과 행동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빡쳐요. 저는 30대 초보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저희 남편 외벌이에 개인 사업이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게 근무 시간이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오후 1시, 2시까지 누워서 폰만 하고 놀다가 점심 먹고 잠깐 몇 시간 반짝이라고 또 누워서 뒹굴뒹굴 굴러다닙니다. 그 문제는 이거야. 남편 외벌이라서 집안일은 오롯이 아내인 제가 전담 중인데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 계산이 맞지. 맞는 거야. 그런데 남편 놈이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밥이고 청소고 진짜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가 않다 이거죠. 너무 열받아. 특히 그래. 맨날 보면 나 혼자만 바쁘게 청소하고 막 무거운 거 나르고 그러는데 그럴 때 멍하니 누워있는 꼬라지 보면 진짜 꼴보기 싫고 확 패버리고 싶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냥 출근을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거절해. 자기가 왜 출근하냐고.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그래, 알겠어. 머리로는 그래 우리 남편 외벌이로 자기 혼자 생각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에 마음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내가 집안일 다 해야지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방구석에 누워있는 꼬라지 보면 속이 확 뒤집혀 못 살겠거든.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어쩌긴 뭘 어째요? 간단하잖아. 그냥 네가 나가면 됩니다. 그럼 돈도 벌고, 또 꼬라지 보기 싫은 남편도 안 보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 일석이조야. 당장 나가세요, 당장. 2번. 그냥 쓰니도 같이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은 따로 사람을 쓰고 그러면 평화롭겠어요. 3번. 계산적으로 보면 쓰니 남편은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또 외벌이로 충분히 가게가 굴러가게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쓰니 네가 마음가짐을 고치고 제 역할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특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쓰니 남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도 이상. 그러니까, 만약 제가 쓰니 남편이라면, 한 사람이 그렇게 옆에서 계속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놀고 자빠져 있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서운할 것 같긴 하다. 댓글. 도의? 아니, 그게 뭔데요? 이런 식으로 따질 거면, 쓰니도 남편이 일하는 동안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어?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잖아. 어?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도의 말이야, 도의. 4번. 아니, 집구석에 애라도 있으면 또 몰라. 야, 이건 진짜 도저히 편못 들겠다. 깔깔깔깔. 5번. 야, 저 남자 완전 초능력자네. 재택으로 대충 몇 시간 일하는 건데 그 외벌이로 두 사람이 살수 있다니 달달달.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다.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쓰니 얼굴이 이쁜가? 6번.
미친. 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나가라고 하네. 깔깔깔깔깔. 7번. 아니, 그럼 남편이 일하고 있을 때 너도 집안일 바짝 같이 하고 또 남편이 뒹굴거릴 때 같이 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8번. 미친. 야, 네 눈깔엔 돈 버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 만만해 보이지? 그런 거지. 9번. 남편 일하는 시간이 저렇게나 적은데 그런 반면 돈은 또 많이 벌어오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혼자 부글부글 하는 거지. 말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리고 남편도 좀 마음에 안 드네. 집에 같이 있으면 좀 도와주지. 특히 무거운 거 이런 거는 좀 같이 나르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네. 그리고 너도 그래. 자기야, 이거 무겁다. 좀 도와줘. 이런 말을 못 해요? 10번. 바로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같은 다른 여자도 욕을 먹는 거야. 아니, 왜? 왜? 야, 여기서 왜냐고 묻는 건 능지 실화냐? 대박이다, 진짜. 아, 말이 안 나오네. 덜덜덜덜. 여기서 왜라고 댓글 다는 애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집안일도 남편이 다 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생충들이죠.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고 개 이기적인 인간들 말이야.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여자들 대부분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 결혼도 못한 혹은 못할 여자들이야. 아니, 운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도 이혼당하기 일보 직전인 거지. 저렇게 이기적이고 지능도 오지게 떨어지는데 세상 어떤 미친 남자가 끝까지 데리고 살겠냐고. 안 그래요? 깔깔. 물론 뭐 부부가 같이 하고 하면 좋은데, 근데 그 전에 스니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면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하는 거지. 이걸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